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스니커즈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디자인, 기능성, 가격, 희소성 아니면 세련된 느낌 뭐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오늘 가져온 이 스니커즈는 그런 기준들에 두루두루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나이키 N35사 라인의 데이브레이크 모델인데요. 나이키 N35사 라인은 제가 예전에 드랍타입, 허라치, 포스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키에서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디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뜬 신발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디자인들이 가미된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도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의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더 실험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N35사 라인 리뷰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더 실험적이고 세련되고 멋진 신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N35사 라인을 어느 정도는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N35사 라인에서 꽤 오랜만에 또 새로운 모델을 발매했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다른 N35사 라인과 마찬가지로 나분지 컬러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항상 그렇듯이 위쪽에 N35사 라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오프화이트랑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수시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위쪽에 N35사 라인의 어떤 모토, 컨셉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 한번 꺼내볼게요. 속지는 굉장히 실험적인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모델명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9.5, 제 정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J1156-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요즘에 뭐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모델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나이키도 그걸 눈치챘는지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많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테일윈드 데이브레이크 컬러 중에서도 이 N35사 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디자인 포인트, 매력이 첫눈에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신발의 쉐입은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힐컷 부분, 가피의 소재, 혀 부분 들여다보면 볼수록 부분 새로운 느낌을 많이 가미를 해놔서 일반적인 그런 데이브레이크 모델들하고는 확실하게 차별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물로 보고 나니까 역시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또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꽉 차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얼핏 그냥 이렇게 스쳐 봤을 때 신발의 쉐입은 데이브레이크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부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N35사 라인만의 디자인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반면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도 주는 그런 재밌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토박스 윗면은 굉장히 통풍성이 좋아 보이는 하얀색 메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조명 때문에 내부가 비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신발을 받아보시면 어떤 컬러의 양말을 신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조직감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 스웨이드 가죽도 부드럽기도 하고 상당히 얇은 가죽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흐물흐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토박스의 전체적인 옆면이 이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새끼발가락 쪽을 자세히 보시면 스티칭이 살짝 변화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은 기계로 찍은 듯한 스티칭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뭔가 조금 다른 컬러의 실을 사용하고 패턴도 다른 모양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N35사 라인의 실험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쌍 올라가서 신발끈 주변부를 보시면 신발끈 구멍에 있는 스웨이드 가죽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살짝 두껍게 구성을 해놔서 신발끈을 당겼을 때도 가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디자인을 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U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끈은 굉장히 일반적인 칼국수끈으로 되어 있고요. 하얀색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N35사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N35사 라인에서만 쓰이는 수시의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쓰이지 않은 컬러가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데 형광색 컬러의 실로 이 네임택 아래쪽에 스티칭을 넣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이런 스티칭이라는 요소가 N354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디자인 요소인 것 같아요. 켜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테두리는 마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안에 충전재가 훤히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켜의 안쪽은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 느낌의 나일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발이 닿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모델도 혀가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혀가 조금 긴 걸 전혀 신경을 쓰진 않지만 잠시 후에 실착을 했을 때 혀를 살짝 접어 넣어서 혀가 짧게 보이게 신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옆면으로 오시면 베이지색 스웨이드 가죽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 가피는 톡박스의 윗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얇은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 위에는 검은색 실로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데 수우시의 테두리만 이렇게 검은색 실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시면 힐컵 쪽에 쓰인 소재가 살짝 좀 특이한 소재인 것 같은데 만져봤을 때는 뭐 그렇게 껄끄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왠지 사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로 한 장을 이용해서 힐컵을 구성을 해놨네요. 보통 힐컵의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피 안쪽에 이런 단단한 소재로 보강제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보강제를 아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어놓은 그런 디자인 느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표면 처리도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보시면은 가죽으로 한 장을 더 떼어놨어요. 물론 발목 부분 안쪽은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직물로 이렇게 부드럽게 구성을 해놨지만 바깥쪽에는 이렇게 맨질거리는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놨고 가운데는 이렇게 N354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100% 디자인적인 요소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만 봐도 N354 라인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라인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100% 동일한 대칭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발목 안쪽은 이렇게 메쉬 타입의 직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놨고 발목 윗부분은 그래도 나름 충전재를 넣어서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게 구성을 해놨네요. 신발을 신었을 때 힐 슬립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인솔인데요. 인솔의 윗면도 메쉬 조직감의 직물을 한 장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고 역시나 N354 라인에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그냥 뭐 흰색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본드를 상당히 촘촘하게 발라놔서 인솔을 뺐다가는 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흰색 부지포를 한 장 올려놓고 양쪽으로 실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마감은 뭐 상당히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특별한 그래픽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EVA 폼인 것 같고요. 손으로 눌렀을 때도 이 정도의 느낌이면 신었을 때도 상당히 안락한 쿠션의 느낌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네요. 항상 그렇듯이 토박스 쪽 앞부분에는 이렇게 점 두 개가 올라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뒷부분도 살짝 위로 꺾여진 느낌을 주면서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웃솔의 패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아웃솔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와플솔의 패턴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 US 패턴트 넘버가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 와플 기계의 모델 넘버가 아닐까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상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넘버가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아웃솔하고 미드솔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미드솔이 쿠션을 담당하고 바닥면의 아웃솔이 내구성을 담당하게 기능을 분리해 놓은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N354 라인만의 매력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 모델보다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피 중에서 이 토박스 부분하고 이 사이드면이 메쉬 타입의 가피긴 하지만 상당히 얇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계절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신발일 것 같아요. 저도 발에 좀 열이 많은 편인데 얇은 양말 하나 신고 이 신발 신으면 바람은 굉장히 잘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무게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키 N354 라인에서 새롭게 출시한 데이브레이크 타입이라는
신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먼저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긴 했지만 조금만 느슨하게 묶으시면 리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신발을 신고 벗기가 힘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박스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쪽에 가피가 상당히 얇은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군데군데 쓰인 스웨이드 가죽조차도 상당히 얇고 부드러운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신발의 쉐입이 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여유로운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도 이 모델을 275로 신고 있는데 상당히 신발끈을 꽉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발 볼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압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압박이 아니라 살짝 여유로운 느낌까지도 느껴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소 반업을 해서 신발을 신는 분들이 이 신발을 신으실 때 그냥 정사이즈로 신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사람의 발은 모든 분들이 다 다르게 생기셨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역시나 신발을 신어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매장 가보니까 매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리뷰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여유있게 구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즈감은 정사이즈로 신으셔도 편안하고 여유있는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신발을 신고 걸을 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발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 슬립이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꿈치 쪽을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볼이나 발가락 쪽에서는 여유감이 느껴지지만 힐 슬립 부분, 뒤꿈치 쪽은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어서 너무 맘에 드는 신발인 것 같네요. 쿠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이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눈으로도 확실하게 보이시잖아요. 미드솔의 느낌이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예,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쏙쏙 들어가면서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은 이렇게 앞꿈치 쪽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쑥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성격의 미드솔을 사용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미드솔의 소재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의 미드솔의 느낌이면 뭐 운동할 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편안한 느낌의 쿠션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착화감 좋고 쿠션의 느낌 너무나 좋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군데군데 N35 라인만의 세련된 터치가 들어간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의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쪽은 이렇게 바디를 좀 길게 내려놓은 상태고 한쪽은 조금 접어 올린 상태인데 어느 스타일로 신어도 전혀 뭐 어색함이 없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 부분이 조금 길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왼쪽 발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신발끈 묶으면서 그냥 신발의 혀를 한 번 정도 접어가지고 안으로 밀어 넣은 상태고 이쪽은 신발의 기본 혀 그대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혀가 나와 있는 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혀가 좀 짧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혀가 길어서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끈 묶으실 때 2초 3초 정도면 이런 식으로 밀어 넣고 신발끈을 묶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연출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기능성, 착화감, 뭐 힐 슬립 어느 부분 하나 가격까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신발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제가 강추하는 신발은 나이키.com에 재고가 있는 신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피가 토박스 부분도 그렇고 사이드 가피도 굉장히 얇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조직감의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이 보이시죠? 제 발하고 양말 색깔이 확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양말 컬러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발에 땀이나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계절에 어울리는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친다면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뭐 취향의 영역이니까 제외를 한다고 쳐도 한 9점 이상 정도는 줄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스테디셀러들이고
않고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기능성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보다 조금은 더 디자인적으로 신경 쓰고 기능적인 부분도 메쉬로 되어 있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N35사 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혀가 짧은 상태, 그리고 혀가 긴 상태,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걸을 때도 이런 느낌. 예, 뭐 전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신어보기 전에도 디자인 쪽으로만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신발을 신어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더워지는 날씨에 계절감에 맞는 이런 가피의 구성도 너무나 좋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힐슬립 부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억제가 되어 있다는 게 만족스러웠고, 힐슬립이 없으면서도 발볼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타이트하거나 압박이 되는 느낌까지도 없어서 너무나 이상적인 착화감, 그리고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매장 가면 거의 대부분 아마 진열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미드솔의 느낌도 뭐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붙여진 미드솔은 아니지만 신어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의 느낌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들어봐도 너무나 가벼운 신발인데 정확히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257g 나오네요. 257g. 257g이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리액트 87, 리액트 55 이 정도 신발에서나 볼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뭐 러닝 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게까지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굉장히 실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N354 디비전에서 새롭게 출시한 데이브레이크 타입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이 모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나이키 기존 모델들의 N354 라인에 터치가 들어간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신발의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N354라는 글씨가 들어간 나이키 신발들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나이키의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바로 또 리뷰를 찍어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인 신발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이키 조던 1 플라이즈 모델이에요. 공홈에서 리스트하게 돼서 제 정사이즈 275는 구입을 못했고 270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받아가지고 신어봤더니, 요즘에 제가 페이크 삭스만 신다 보니까 270도 신을만한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리뷰 때 그 모델 바로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그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다시 꼭 놀러 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데이브레이크.